이번 동영상에서는 게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우분투를 설치한 직후에는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. 이를테면 이 우분투의 화면이 이 버추얼박스의 화면을 바꿔도 우분투의 화면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요. 그리고 뭐 공유 폴더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.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게스트 확장 설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버추얼박스의 메뉴 중에 장치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게스트 확장 설치란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,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. 그 중에서 run을 실행하시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예, authenticat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. 요 게스트 확장 설치라고 하는 것은 버추얼박스에서 우분투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이고요.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버추얼박스와 좀더 긴밀하게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설치가 진행되면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나면 요 우분투를 다시 껐다 켜시면 되는데요. 껐다 켤 때는 여기 있는 요그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? 저거를 선택하고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항목을 선택하고요.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예, 우분투가 새로 구동되게 됩니다. 예, 우분투 구동이 끝난 다음에 재시작이 끝난 다음에 로그인해서 들어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get 그 버추얼박스의 크기와 이 우분투의 이 안에 있는 화면 구성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본인 마음대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. 그 외에 다양한 이 부가적인 기능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